그럼 무조건 해야 됩니다, 이거. 이거는 꼭 도전 한번 해보셔야 돼요. 오지지, 오지지. 안녕하세요. 저는 고간지 1에 출연했었던 19살 금교진입니다. 하면서 제가 패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진짜 한 명도 없었거든요. 근데 고간지를 통해서 친구들도 더 많이 알게 되고, 패션 쪽으로 알게 되는 것도 더 많아가지고, 얻게 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바깥을 나가면 팬이 생길 줄 몰랐거든요. 근데 자꾸 팬이라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니까 되게 기분이 색달랐어요. 계기는 그때는 이제 패션에 막 관심이 시작할 때였거든요. 이거를 더 깊게 배울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지?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스타에 그 지원 공고가 딱 떠가지고 지원하게 됐어요.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고관지가 이제 방송이니까 자다 깨서 일어나도 카메라가 있고 그게 되게 신기했고 그냥 매 미션마다 재밌었어요. 제작진분들에게 이런 건좀 개선해라. 패션 투 친구들. 아, 개선해야 되고. 촬영 대기 시간? 아, 대기하는 것도 재밌어요. 팁은 일단 자기 색깔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매력 있고 또 패션에 관심이 있으면은 다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럼 무조건 해야 됩니다, 이거. 이거는 꼭 도전 한번 해보셔야 돼요. 뭐 떨어지더라도 뭐, 그 경험이니까 어차피. 그래서 저는 꼭 지원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꼭 저 많이 보고 싶으셨죠? 지금도 유튜브 댓글을 많이 읽고 있는데. 제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행복했었어요. 고관지 2도 나오니까 그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고관지 2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볼수 있는 날이 오겠죠. 마지막에 왜 이렇게 슬퍼요? 어디 떠나요? 그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안녕, 고바.